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버드 행동력 수업. 하버드 행동력 수업에 대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가오 위안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출판사는 가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2월 20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페이지 수는 292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완벽주의자가 성과를 못 내는 이유. 세 번째, 시야가 넓어지면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쉽다. 네 번째, 성공과 실패는 자신에게 달렸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페이지 13쪽입니다.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공상에 빠지거나 사무실에 앉아 남을 원망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나는 언제쯤 사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명문 대학에 들어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한다. 하지만 매일 고민만 해서는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게으르다. 밖으로 나가 멋진 세계를 구경하고 싶어 하면서도 직접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며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입으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인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건 꽉 닫힌 방문과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보더라도 진짜 막 거창한 플랜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플랜만 세우고 끝이죠,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저는 그냥 약간 이게 좀 완벽주의 함정과도 비슷한 건데, 대부분 이제 그런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니다. 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하는 편이고,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무엇이든지 일단은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작은 조금 뭐 미약하지만, 시작은 조금 어설프고 굉장히 좀 부족함이 많아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입으로만 하면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뭔가 뭐 신중한 태도 뭐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루시려면 행동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책에서 본 인상적인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디어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새롭게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뭐 굉장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의 주인은 대체 누구냐?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책의 답이 뭐였냐면은,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사람 거다. 아이디어의 주인은 실천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할 거야? 무슨 사업 할 거야? 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아이디어, 생각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먼저 누군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아이디어 주인, 뭐 주변에서 이거 해볼래?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 이 사람이 어떤 친구가 먼저 말했어요. 먼저 말하고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결국 이 아이디어는 이 친구께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빨리 주워 듣고 빨리 내가 실천 먼저 했다 이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결국 내가 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행동! 행동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 38쪽입니다. 완벽주의자가 성과를 못 내는 이유. 완벽주의자는 현실에 늘 만족하지 못하며 자주 화를 낸다. 또한 마음이 불안정하고 잡생각이 많아 한번 공상에 빠지면 행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는 타인을 믿지 못해 모든 걸 혼자 도맡아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기만 할 뿐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완벽주의라는 게 굉장히 뭔가 칭찬이라든지 약간 좋은 소리로 뭔가 평가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내가 뭐 완벽주의자 이러면은 굉장히 뭐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하고 일을 완벽하게 막 마무리 짓고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면서 완벽주의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게 굉장히 긍정적인 칭찬인 것처럼 듣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제가 읽어본 완벽주의를 다룬 상당한 많은 책들이 더 완벽주의의 함정, 완벽주의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완벽주의자들은 보통 행동이 늦습니다. 뭐 완벽한 상황, 완벽한 기회,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다 보니까 행동이 늦어요. 그 타이밍 재느라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안 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안 하거나 늦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완벽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그냥 일단 하고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 같은 것도 뭐 제 친구들이 막 쓸 때도 뭐 장난 좀 쓰라고 할 때 봐주면은 한 장점. 저는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써요. 그래서 뭐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한 완벽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장점을 설명하죠.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 생각하면 진짜 그만큼 일을 굉장히 늦게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지나치게 많이 너무 재거나 지나치게 뭐 너무 느리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가 저는 그렇게 칭찬 같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완벽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어떤 뭐 제반 조건상이 다 갖춰졌을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한 그 일이 진짜 완벽하게 맞춰지냐 그거예요. 완벽이라는 거는 약간 이데아 같은 거잖아요. 도달할 수 없는 진짜 완벽이라는 게 진짜 거의 도달할 수 없는 경지랑 같은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좀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완벽주의가 굉장히 좀 좋은 덕목? 좋은 가치 이렇게 뭔가 평가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면 아예 안 하게 되는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6쪽. 시야가 넓어지면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쉽다. 시야가 넓어지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쉽다. 번역가 프랭클린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다. 불면증 환자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다. 강의 시간에 스미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야가 무한대로 넓어진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시야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생존 기술을 알려주지만 두려움을 없애주진 않아요. 오히려 지식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죠.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시야를 넓히세요. 그렇다면 시야가 넓다는 건 무슨 뜻일까?
더 멀리 바라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다. 문제가 생기면 융통성을 발휘해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롤모델을 찾고 그의 성공 경험을 공부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접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걱정, 두려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늘 두려움을 거의 느끼고 살죠. 하지만 같은 두려움일지라도 그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가 대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그게 바로 시야라는 겁니다. 시야. 그래서 뭔가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그거에만 막 몰입돼 있고 매몰되기 때문에 마치 그게 안 되면은 막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야 넓은 사람들, 뭐 다양한 것들을 보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안 돼도 뭔가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시야를 이제 갖춘다. 시야가 넓히게 되면은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일단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갖추게 되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게 되고 또 롤모델을 찾고 그의 성공 경험을 공부하게 된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되게 인상 깊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뭐 사법시험을 이제 보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사법시험을 이제 해서 뭐 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 운이 나쁜 건지 공부 열심히 안 했는지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1점, 2점처럼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험생이니까 굉장히 뭔가 절망감에 빠져 있겠죠. 하루라도 빨리 붙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계속 떨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래가 암담하고 우울하고 되게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대체 어떻게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런 시험도 붙지 못하는 진짜 무능력자인가?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어떤 한 이제 분이 법륜스님에게 이제 그걸 상담받은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저 앞에 좀약을 막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쥐가 이제 먹인 줄 안 거죠, 좀약이. 그래서 막 하느님 하느님 제발 저거 먹게 해주세요. 너무 맛있게 보여요. 제발 저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쥐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느님이라면은 이 쥐가 이 존약을 먹게 해줘야 되냐? 아니면은 먹지 말게 해야 되냐? 먹으면 쥐가 죽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 쥐는 이제 시야가 좁으니까 그 종약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말 맛있겠다. 저거 못했지. 뭘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겠지. 이런 뭔가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저걸 막 먹게 되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이제 시야가 넓죠.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일단 기독교 신자 아니고요.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신. 신이 그냥 이제 신이 보기에는 저거 종약인데 제가 먹으면 저 쥐가 죽을 텐데 쥐는 자꾸 아무것도 모르고 저거 제발 먹게 되려고 간절히 막 바라고 기도하고 맨날 이런단 말이죠. 그 신이 저걸 먹게 해줘야 돼요? 먹지 말게 해야 돼요? 먹지 말게 해야 되죠. 근데 쥐는 그걸 모르고 계속 막 간절하게 막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울해하고 막 되게 아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이게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간 시험을 간절히 바라는 시험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수험생과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이란 게 대체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법시험을 뭐 붙었어요. 붙으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 인생이 그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안 타고 사법 시험을 봤으면은 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런 피겨 퀸은 나오지 않았겠죠. 물론 김연아 선수가 사법 시험 공부해서 판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은 정말 좋은 일이고 축하해줄만 일이지만 오늘날의 김연아 선수 전 세계를 주름 잡은 역사에 남은 그런 피겨 퀸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연아 선수가 이제 초등학교 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발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해줬어요. 이걸 신이 듣고 이제 신이 이걸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간 이거랑 비가 좀 비슷하다는 거죠. 지 입장에서는 약간 중량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길게 두고 봤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서 이제 인생사 세옹지마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좋은 일이 정말 나중에도 계속 좋은 일이 될지 지금 내게 닥친 불행이 나중에도 계속 나쁜 불행으로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리를 다친 것이 군대에 진병되지 않을 그런 또 근거가 돼서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이번에 뭐 군대에 뭐 가게 된 것이 뭐 나라에 뭔가 공을 세워서 그런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시야에서 너무 현재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혹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내 삶을 좋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자는 거죠.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차피 미래를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신다면은 정말 지금 당장은 나빠 보이는 일이 미래에도 정말 나쁜 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 또 미래에도 계속 좋은 일이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다 결혼할 때 다 축복받고 결혼하지만 그 결혼으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된 사람도 있고요. 이혼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결혼은 대체 좋은 결혼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사건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야 되고 시야를 넓혀야 많은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현상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건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 다 볼 수 있는 능력, 힘을 키워서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신에게 달렸다.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나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는 예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는 부유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행동력을 키우는 데 있어 자기 암시의 효과는 아주 크다.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지 않은가? 문제의 주도권을 스스로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외부 요소도 당신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뭐 신세 한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면,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내가 조금 더 어렸으면, 내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내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많은 이제 이유들 들면서 뭔가 나의 실패를 뭔가 정당화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렸다. 나는 똑똑하지 않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는 예쁘진 않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는 부유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모든 것은 내게 달렸어.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 현재 상황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지금 뭐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죠.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주도권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에서 내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삶이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 간에 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저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꿈을 꾸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해냅시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서 지금 상황 어떻든 간에 노력하셔서 반드시 각자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 153쪽입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 목표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주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단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란 없다. 목표가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목표를 한 번에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목표의 난이도가 높다면 더더욱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사실 목표의 10%를 달성한 것도 매우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목표를 100% 달성할 것인가 보다 첫 걸음을 어떻게 디딜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둘째, 완벽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따져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완벽한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완벽주의를 버릴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번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꾸준히 뭔가 쌓아가서 결국 목표 달성되는 거지 한 번에 퍽 되는 이런 뭐 목표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목표를 이루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표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완벽한 기대, 목표에 대한 완벽한 기대를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가는 거지 어떻게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한 번에 딱 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분이 꾸는 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100% 달성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첫걸음을 어떻게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이걸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또 뭔가 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목표를 이루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버드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총 한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해봤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